자, 일단은 오늘의 이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다루는 오늘의 이슈. 오늘은 어떤 개 같은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제일 뜨거운 게 제가 북마크를 해놨던 게 요게 있어요. 네. 자, 류호정 씨. 이분 아세요, 여러분들? 비례대표로 뽑힌 그 여자 국회의원인데 나이도 어려요. 한29 정도? 굉장히 젊은데 국회의원이 저그아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복장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되게 핫합니다. 지금도 아마 네이버 검색 순위에 계속 예 있네요. 류호정 원피스 의상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분의 일단 전력이 있어요. 뽑히게 된 데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뭐 프로게이머 생활을 좀 했었었나? 예, 롤 쪽에 롤판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거기서 일단 대리 의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의혹이 맞았었던 거고 대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 방송했었던 그런 전력이라든지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과거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례대표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자, 정의당이고요. 지금 이게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장으로 국회 이제 그저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찬반 논란이 좀 뜨거우실 텐데,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이분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냐면 류호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 남녀 갈등으로 몰아가요. 류호정, 내 원피스에 쏟아진 공격, 보통 여성들의 일상.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성희롱 잠깐만. 여성 혐오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뭔 얘기냐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류호정 씨에 대해서 이 복장으로 온 거에 대해서 좀 성희롱적인 아니 어디 갔냐 그거? 빨간 원피스 논란. 돈 엄은 조롱. 여기 있네. 놀러 왔냐? 형은 돼지탈 쓰고 시상식까지 안 아, 여기 왔냐? 나오네요. 예, 커뮤니티 중심으로, 예, 뭐 이런 얘기. 티켓다방 생각난다. 탬버린 손에 걸치고 오빠 한번 외쳐라. 미투 낚시질 한다. 정의당 룸사롱 새끼 마담 도우미 아닌가? 소품 왔냐? 등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댓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댓글이 또 있었고, 여기 안에서 또 어떤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뭐, 어? 뭐, 다방, 커피 배달 왔냐? 아, 지지자네. 의원은 얘기를 안 했는데 지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커피 배달 왔냐? 이런 식으로 이 복장을 보고 본회의장에 술값 받으러 왔냐? 네티즌들이 이렇게 좀 까고 그런 건데 뭐 한쪽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장은 격식이 필요한 곳에서 그 모임을 존중하는 것이다. 장례식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간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름에 넥타이랑 맨윗 단추를 풀고 다니는 것도 격식에 어긋나는 것인가? 본 회의장이 대단한 곳이라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이제 뭐 예전에 유시민 그어 당시 열린 우리당 의원 예 요때도 백바지 논란이 있었었죠. 한참 된 일이긴 한데 베스트 댓글들을 보면은 순공감순을 보면은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은 이래요. 예가롤 대리게임 하다가 말 많던 예잖아.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세워서 롤게임하던 예가 국회의원까지 함. 산업부 쪽 전력산업 관련 보고 듣고 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관련 지식도 경험도 없는 예가 이런 일을 하면 잘 할까? 의문이 듬. 아니 개인적으로 이런 예를 비례대표로 내세워서 국회의원까지 시키는 정의당이나 아무 생각 없이 정의당에 표를 준 유권자도 이해가 안 됨. 이 글을 보는 당신은 이해가 됨. 네, 요런 좀안 좋은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했던 그런 그안 좋은 악행들 뭐 요런 것들이 좀 떠오르면서 예, 그래서 자꾸 좀 약간 좀 트러블 메이커. 예. 트러블 메이커인데 이 복장에 대해서
남자친구한테 대리게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류호정 씨가 네티즌들 반응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원피스에 쏟아진 공격은 내 원피스 의상 가지고 쏟아진 공격, 이걸 가지고 갑자기 또 페미들이나 하는 짓 있잖아요. 남녀 갈등을 또 초래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더 공분을 사고 있어요. 네. 이 댓글이 저는 가장 공감이 갔거든요. 이분은 이분은 뭘 얘기하는지 파악을 못하네. 남자가 반바지 입고 가도 똑같이 말 듣는다.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드레스 코드에 대한 얘기다. 바로 이게 요거거든요. 예. 바로 요거예요. 왜 뭐만 했다 하면 여자가 잘못을 하면 갑자기 남녀 갈등으로 몰아가가지고 성차별을 당하네, 무슨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격식에 맞는 그런 옷차림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결혼식에 반바지에 반팔에 스리바 찍찍 끌고 다닙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사회 통념상 그런 거잖아. 그런 건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무슨, 성차별이니 성희롱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보통 여성들의 일상, 보통 여성들은 그 장소에, 때와 장소를 맡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복장을 갖추고 격식을 갖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비글즈 수장이 철구가 반팔, 반바지, 쓰리빠 찍찍 끌고 결혼식장 나타나고 그런가요? 그거는요, 인반 감성이죠. 예. 철구라고 뭐야, 양복 입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 그 컨셉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 그지, 인반 감성이지. 여기는 진짜 국회의원 그 자리인데. 맞잖아요. 또 철구 실드 친다고? 근데 워낙 솔직히 나 그럼 그 까놓고 얘기할게. 철구는 워낙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 새끼는 뭔 개미 친짓거리라도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구니까. 저 새끼 원래 덜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보통 넘어가요, 여러분들. 예. 워낙 그 철구라는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걔가 그러고 다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말로. 그지, 그지.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유호정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핫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자, 이제 카페로 와서 좀 페이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재밌는 것들로만 좀 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LG 가로본능 스마트폰 출시 예정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LG는 진짜 모바일 사업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지금 저 뭐야 폴더블 폰 만들고 저기 하고 있는데, 기술력 딸려가지고 폴더블 폰이 아니라 폰두 개를 갖다 그렇게 합쳐가지고 무슨 책마냥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화면 두 개에다가 가운데는 줄 있고 베젤을 없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LG는 왜 이렇게 그 모바일 이쪽에 그 핸드폰 사업 쪽을 계속 이렇게 파고 있는지, 들쑤시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냥 가전제품 쪽으로, 이번에 가전제품 1위 했거든요, LG가. 판매량이랑. 그랬는데 그쪽으로만 그냥 좀 가고, 에어컨이라든지 뭐 드럼 세탁기라든지 요런 그냥 생활에 필요한 그런 가전제품들만 좀 만들면 모르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모바일 사업, 이거는 조금 너무 감이 없는 게 아닌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100만 원대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살까요? 존나 감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자. 요즘 뽀샵 앱 수준. 잠깐만, 이거 약간 좀 딥페이크 느낌 나는데?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맞죠? 얼굴을 입히, 뭐야? 아, 연예인의 그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이렇게 입혀버리는 그런 적인가 보네.
그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00개 싹! 감사합니다. 코트형 항상 응원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유튜브도. 네, 감사합니다. 강영욱 씨가 36밖에 안 돼? 나랑 2살 차인데? 와, 조금 건늙으셨네. 와, 대박이다. 아니, 설민석 강사가 51살이야? 와, 진짜 완전 동안이네. 결혼식 화환 대참사. 우리 이제 어떻게? 노래 도우미 일동, 노래방 도우미 일동. 아우, 노잼. 아, 중국판 프로듀스 1위부터 30위까지 연습생. 야, 이건 좀 볼만하겠다. 1위라고 해요, 중국판 프로듀스. 6위라는데? 뭐야 갑자기. 아니 무슨 스포츠머리한 여성분이. 중국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진짜 이쁜 여자 정말 많아. 동아시아권에서 여러분들 미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인구빨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쁜 여자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거 좀 개그맨 이세영 아니냐. 진짜 이쁜데 입 열면은 약간 깨는 그런 건 있더라고. 뭔가 중국어에 대한 좀, 중국어는 좀 약간 시끄럽다라는 약간 그런 좀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지. 갑자기 막 입에서 뭐 저 춘장어 내뱉고 그러면은 약간 그렇지. 루커란 남자야? 와, 이해할 수가 없다. 와, 저 진짜 대박이다. 23위가 대박이네. 페이친 위엔이라는 이거 진짜 이쁘다. 진짜 아이돌이라면 이래야지. 아이돌이라면 이래야지. 약간 일본 틱하게. 아니 왜 별로야? 귀엽잖아. 이렇게 그 트윈테일 해가지고 귀엽지 않아? 아 로리슝. 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도 입 열면 두반장 두반장 소스 나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 중국 여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네. 자, 이쁘네. 이쁜 분들 굉장히 많네요. 자,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글이 많이 나오네. 남자들 개팍칠 때 거사 후에 찔끔찔끔 나오는 거 닦으려다 잘못 묻으면 존나 안 떼져서 결국 물로 씻는다. 야라이. 썩소TV 뒷광고. 썩소TV는 뭐야?
레바 뒷광고 해명. 다음. 유튜브 카걸. 아, 뭐야 이거. 이런 거좀 빼.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던가. 오, 씨발, 깜짝이야, 뭐야? 아, 뭐야. 놀랬잖아, 씨발. 사람 대가리 들어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베이비복스 유눈혜 씨 유튜브 시작하셨네. 와,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는 TV 출연보다는, 진짜 다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미디어가 그냥 진짜 TV에서 이쪽으로 다 이제 그 넘어오는 그 시점이라서, 진짜 웬만한 연예인들은 이제 거진 다 유튜브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브이로그 시장이 좀 많이 판도가 바뀌겠죠? 솔직히 연예인들 잘생기고 이쁜 연예인들이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는 게 훨씬 더 궁금하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브이로그 채널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버들은 조금 타격이 클 거라고 봐요. 저는 뭐 굳이 뭐. 신세경 씨는 진짜 이쁘지. 맞아, 맞아. 성장형 유튜버. 이게 지금 2013년도, 2011년도부터 올라오네요. 와. 유튜브 8년차 유튜버야? 대박이네. 잘 컸네요. 예. 잠깐만, 댓글 뭐야? 독도 가죠? 어떤 개새끼야. 오우, 야, 누나, 독도 가죠. 이 개새끼 아닙니까? 누나 독도 가죠. 이게. 아, 나, 씨. 아니, 여러분, 이 새끼는 제가 활정 한번 줄게요. 야라이 매국노 새끼야. 선 넘네. 활정 한번 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독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바지. 이런 건 에바지. 방송 도중에 내가 이제 뭐, 일본인 뭐 이렇게 게스트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이쁘시다. 독도 가지실래요? 이드립 치면 나는 매장이야. 얘네들은 저기니까 일반인들이니까 그냥 일주일 정지고 그런 거지. 자, 다음. 이거 넘어가고. 아, 그래, 요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제 뒷광고에 대해서 뭐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광고 표시 문구가 정확하게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을 해야 된다.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 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 보증, 동영상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3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한 차례만 언급을 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여러분, 이거 숙제예요. 하고 나서 2시간 방송을 했다, 뭐 30분 방송을 했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원래 불법이었는데 개정안 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래서 이제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2020년 6월 기준 먹방 유튜버 수익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와, 도나는 누구야? 이게 여러분들 6월 달에 한 달에 번 돈이래요. 근데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이트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가 뭐냐면 이제 어떤 채널에 그 채널을 입력을 하면은 그 채널이
한 달에 추정 액수가 이 정도 번다, 이 정도 번다. 그리고 뭐 구독자는 어느 정도고 이 채널의 상태 뭐 A급이다, B-급이다.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채널의 어떤 그 기준의 가치를 정하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것도 한번 입력을 해 봤거든요. 근데 거짓말 아니라 차이가 100만 원 정도? 차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차이가 안 나고 거진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이 있는 거기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범위 거의 없더라고 진짜로. 왜냐면 그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에 대한 그 집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와, 근데 도나는 누구야? 도나 들어봤어요? 도나? 한국사. 와, 구독자 600만 명, 그럴만하네. 와. 한 달에 27억을 벌어제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당연히 동남아시아권 구독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정말 구독자 수 많아봤자, 3,400만 달이에요. 근데 그 이상 600만 따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영어권 이쪽이나 동남아시아권 이런 쪽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런 쪽 있잖아. 태국 뭐 이런데.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동남아시아권에서도 많이 봐주고 하는데 광고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영상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1원이 나간다. 광고 한번 보면 1원이 나간다. 근데 그쪽은 0.23원이에요. 0.23원. 굉장히 광고 단가가 좀 적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하루 전에 올린 게 450만 달이다. 그러면은 이 정도 벌만 합니다. 네. 이 정도 벌만해요. 거의 한 달에 30억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보람튜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짜왕 한 그릇이면은 2억을 번다. 뭐 이런 저기로. 그래서 유튜버들의 가치를 약간 보람튜브 짜왕 영상. 예. 그걸로 이렇게 조금 그 기준을 빗대곤 했었는데 도나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대박이네. 근데 사실 요런 유튜버들은 무조건 회사를 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그냥 갖다 긁어 모으네요. 대단합니다. 제인, 뭐, 7억. 이게 1등이랑 2등 그 차이가 진짜 넘사벽이다. 와. 출처가 떴네요. 이거는 6월 기준 랭킹 도서관이라고. 예, 출처가 있었구나. 와, 진짜 많이 번다. 와, 천PD님도 한 달에 5,300, 많이 버시네. 나는 유튜브로 진짜 최고 많이 찍었었던 게 4,500만 원? 네. 그딱한달 기준으로. 양수빈 씨, 뭐 허민호님, 뭐 이나짱 뭐 이런 뜨네요. 네. 한달 기준이니까. 예. 근데 유튜브 1등 유튜버 누군지 알죠? 퓨디파이. 그 사람이 한 명언이 있는데 지금 당장 가치 없는 영상일지라도 영상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그거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진짜 거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 없는 영상 지금 당장은 그렇겠지만 나중에 잘 만든 영상들을 언젠가 가치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영상 계속 꾸준히 올리라라고 했는데 저도 한 영상이 2,000개 좀 넘었어요. 기존 영상들이 조회수가 계속 더해지면서 이게 계속 쌓이는 거니까 돈이. 예. 다음.
아, 요거 대박이다. 이번에 갤럭시 폴드 2 공식 영상 떴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대박입니다. 존나 튼튼하고 깐진하게 만들었어. 확실히 그뭐 하나를 출시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처음으로 선보인 거는 초기형 제품은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아,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해가지고 호기심에 구매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다음 버전은 모든 단점들이 거진다 이렇게 수정이 돼가고 나오기 때문에 아, 대박이다. 이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건 진짜 좀 구매욕이 생기네요. 이거는 진짜 얼마냐고요? 볼까요? 와, 존나 이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전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 한 200만 원 선이겠네요. 네, 한 200만 원 선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살려고요. 예, 저는 사고 싶네요. 예. 저 영상을 보기는 봤는데, 뭐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 민심이라는 게. 근데 이제 전에 있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어떤 그런 사건들에 비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내돈 주고 내가 샀다. 8만 원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뭐요 발언이 좀 있어가지고 쉽게 잠재워질 만한 이슈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이게 나왔네. 이번에 유튜브 지금까지 뒷광고가 밝혀진 유튜브 리스트. 유튜버 리스트. 뭐 나름 상윤스 엠브로님 파뿌리 아이고야 구구절절하게 길게도 써져 있네요. 근데 뭐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뭐 예? 현재까지는 없다.
아, 좀 재밌는 거 없나? 아유. 페미니즘 요약. 정상인의 시각. 프로불편러의 시각. Hey, how are you? 성희롱, 성상품아. 전형적인 가부장제, 씨바지, 잠재적 범죄자, 여자한테만 설명충, 명예 남성, 온라인 여혐, 쩍벌남. 하하, 씨발. 요즘 재평가되고 있는 영화 진짜 확실하다니까. 엄마 유산 땡겨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밀어줘요. 하유, 멀쩡한 엄마 앞에서 아주 향을 피워라. 집요하다 형. 엄마 진짜 돈 없어. 엄마 얘기해. 뭐 무슨 얘기? 엄마 이집 샀다. 집주인이 싸게 내놔서 그냥 계약했어? 아니 뭐? 그러니까 너도 이제 취직이다 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취직해서 생활비 보태. 엄마 힘들어. 아니 과천 촌구석에 무슨 비전이 있다고 집을 덜컥 사. 이 동네는 죽어다 깨어나도 안 올라요. 엄마가 부동산을 알아? 아니 엄마는 그런 거 몰라. 집이 살기 좋고 정들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거 아니야. 이 구질구질한 아파트 엄마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에휴. 과천의 아파트값 7년 새두배 넘게 올랐다. 어 진짜? 어 침착맨님도 이런 게 있었어? 나는 왜 들어가? 아, 다이어트 실패? 씨발. 이게 뭐야? 오늘자 스페이스X 초거대 유인 우주선 테스트. 무슨 뭐 깡통 같네, 꼭. 부탄가스 같네. 인간을 태양계로 실어나를 우주선 아직 테스트 단계라고. 한 달에 50만 원 받고 하루 14시간 동안 아이유 매니저해야 한다면? 뭐야 이거? 아니 좀 유익한 그런 자료들보다는 좀 거의 움짤 위주나 좀 이렇게 병신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여러분들. 너무 노잼이면은 10페이지 넘게 좀 재밌는 거좀 있는 것들을 좀 위주로 좀 볼게요. 와, 물난리 이번에 대박이구나 이거. 강원도 인제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물난리 상황이라 그러는데 어 진짜 대박. 크네.
러시아에서 비키니 착용시 무료 이벤트. 요건 좀 웃겼다. 조두순 출소 130일 앞둔 거 여러분들 이제 120일인가 이제 정말 조두순 출소 일 12월 13일 12월 3일 13일이 아니라 12월 3일이라 그러는데 올해죠. 실화 탐사 대 MBC에서 조두순 부인 만났네요. 뭐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네. 전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명현만 선수가 조두순 패고 싶다고 출소하면 출소 후에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로 갈 수도 있다고. 조두순이 그 깜빵 안에서 존나 불안해하고 있대요. 예, 나가면은 푹직푹직 당할까봐. 푸슉푸슉 당할까봐. 넘어갑시다. 직업정신 투철한 성진국의 연예인 일본판 우결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에 출연한 커플입니다. 마에다 슌, 시게카와 마야. 귀엽게 생겼네 여자애가. 임신 엔딩. 근데 둘 다 미성년자였다고. 찐으로. 둘 다 미성년자. 역시 성진국. 뭐 잘 살면 그만이지. 가만 있어봐. 국내 영화 OTT 서비스 중단, 왓챠, 웨이브 등 영화 수입사 배급 업체에서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서비스 중단, 저작권료 반발. 뭔 내용이야? 이게 넷플릭스도 해당이 되나? 난 넷플릭스 보는데. 요약. 영화 한 편당 구매해서 보는 것에 비해서 월정액으로 영화 보는 건 너무 싸서 돈이 안 된다. 영화 산업 자체가 망할 수 있으니 월정액을 내고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걸 중단하겠다는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 코트형 팬이요. 감사합니다. 뭐 넷플릭스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대리충전 민환요금 결제 없이 랭겜 돌리는 방법. 롤 공식 충전. 이게 뭐야? 이번에 롤판에서 그 롤 대리충전, RP 대리충전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근데 BJ들이 다 돌려준다고 하던데요. 예, 뒷정리 깔끔하게 책임감 있게 한다고 그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게 라이엇에서 갑자기 선언을 한 거야? 라이엇에서?
왜 이제야 저걸 맞냐고?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그 여러분들 너무 좀 제가 공감 능력 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RP를 왜 사요? 어 스킨 때문에? 아 챔피언도 챔피언은 그 게임 오래 하고 그러면은 하나씩 살 수 있던데. 아 경험치 부스트 스킨이라 막 이런 것들 그래 어 그래요. 아 존나 오래 해야지 하나씩 살 수 있다고. 그래. 아니 PC방 가서 아 닥쳐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호영 폴가이즈 하는 거 보니까 그래픽 존나 귀엽던데 한 패도 야무지고 얼른 해줬음 좋겠다 키키. 이따가 제가 뭐 디프리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때. 아이 거진다 뭐 유튜브 얘기들이 많고 어 와 미니카 존나 빠르네. 옛날에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이렇게 미니카 옛날에 유행일 때 있었는데 나 초등학교 시절 때 그 이후로도 뭐 유행이 됐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타미야 거 뭐 이렇게 미니카 문방구 앞에 저렇게 트랙 딱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 그 해놓는 데 있었으면 거기 앞에 어 미니카 전문가들 다 모여가지고 막 돌리고 그랬었는데 와 존나 빠르네요. 99km가 나온다네. PC주의자 광역어그로. PC주의 뭔지 아시죠? 정치적인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라 그래가지고 뭐 흑인 뭐 성소수자 뭐 차별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그 KKK라고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를 이렇게 내세우는 백인 단체. 그러니까는 대놓고 다색 그 유색 인종들을 차별을 하겠다. 백인들은 우월하다. 이런 걸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본거지라는 곳이 아칸소주의 해리슨이라는 이제 그 동네인가 봐요. 예. 근데 본격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써 가지고 1인 시위를 이 백인 분께서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네 인종에 조금의 자부심이라도 가지라고 친구. 10분 후에 돌아올 테니까 씨발 꺼지는 게 좋을 거예요. 할아버지 빠꾸 없네. 백인 생명은요. 우리도 중요하다고. You're dumbass, 멍청한 새끼, motherfucker, 십새끼 이러고 지나간다고. 야, 족 같은 새끼야!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 인종차별 다 십새끼야. 이러네. 아우 빨갱이 새끼. 안 중요하다. 씨발 일 좀 해라. 교회 좀 가봐라. 존나 살벌하네. 호불호 반찬을 알아보자. 옛날 소세지 부침. 이 소세지 존나 싸잖아. 그 길게 돼가지고 한 뭐 3,000원인가? 어 몇천 안 하잖아. 근데 난 이거 맛있던데. 이거는 이제 뭐 식당에서도 그냥 반찬에 이게 구색 맞춤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진짜 극호야. 난 이거 싫어하는 사람 못 봤는데. 계란에다 부쳐가지고 이렇게 따뜻하면 더 맛있어. 술집 같은 데서도 이렇게 안주로 많이 나오고. 분홍햄에서 밀가루 맛이 나 싫다는 의견이 있다. 해파리 냉채. 요거부터는 이제 좀 약간 불호가 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해파리 냉채 굉장히 좋아하는데. 톡 쏘는 맛. 생선가스 타르타르 소스가 느끼하고. 나 생선튀김 못 먹는 사람들 조금 약간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진짜 개맛있는데 생선가스가. 근데 초등학교 때 급식실이나 뭐 이런 급식이나 그런 데서 나왔던 생선가스는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고. 생선가스는 나는 이제 김밥 나라에서 돈가스 세트 이제 그뭐 모듬 세트 있잖아. 9,000원짜리 김밥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스 이제 돈가스들로 이제 구색맞춤 돼 있는 거. 그런데 들어가 있는 생선가스가 존내 맛있더라고. 함박가스 하나, 돈가스 하나, 생선가스 하나 이렇게 한 조각씩 있는 거. 그게 존나 맛있는 거 같아. 마늘종 무침. 밥도둑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매운맛 때문에 안 먹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약간 좀톡 쏘거든. 약간 마늘종 무침이. 이것도 호불호 갈릴만 하고. 연근은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요것도 이제 뭐 그냥 반찬 그뭐 백반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색맞춤으로 나오는 건데 그냥 그렇지. 양배추쌈. 코다리 강정. 아, 미역줄기. 난 진짜 완전 너무 좋아. 미역줄기 난 진짜 좋은 것 같아. 내 너무 맛있지 않냐, 미역줄기는? 초등학교 땐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짭짤하니 그냥 밥에다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 약간 기름지기도 하고, 맞지? 고소하기도 하고, 담백해. 존나 맛있어, 미역줄기. 꼬들꼬들한 식감에, 오이냉국. 요거는 좀 싫어하는 사람들 많지. 나는 오이냉국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좀그 고시텔에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존나 싸우고 밖에 집 나가서 살겠다고 해놓고 집에서 RPG 게임 존그 고시텔에서 담배 뻑뻑 피면서 RPG 게임 존나 돌려가지고 그걸로 아이템 매니아에 팔아가지고 하루에 2만 원, 3만 원 벌어가면서 라면 처먹고 그러면서 했었는데 기본적인 찬제공이 됐었거든 고시텔에서 밥이랑. 근데 아줌마가 존나 그 게을러갖고 여름에 오이냉국만 진짜 한 솥단지를 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오이냉국만 보면 난그 생각이 나더라고 과거에. 고시텔에 살았었어 나도 옛날에 20대 초반에. 옆방에 이제 노가다한 아저씨들 막 있고 막 그랬었는데 조금 더 넘겨서 볼게. 오늘 좀 재밌는 자료들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감스트가 숙제하는 법. 대놓고 숙제하고 민심 유지하는 법. 뭐야? 아, 냄새 너무 좋은데? 오히려. 우리 집에 오늘 엄마 언니들 음식 갈까? 뭐? 아우, 카카오 닙스.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예. 미쳤습니다. 몸에 좋은 다크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를 무슨 카카오 닙스. 와! 여러분들. 예. 미쳤습니다. 몸에 좋은 다크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를 무슨 카카오닙스. 와, 미쳐버려. 뭐라고? 황사나 폴리페룬 성분 다량 함유로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강차라고? 건강을 생각해서 매번 먹기 힘든데 편하고 시원하게 마시면서 매일 건강을 챙길 수 있어? 미쳤습니다. 여름철 여자나 남자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는데 이번 더운 여름에 0칼로리 카카오닙스 차로 가족뿐만 아니라 다이어트까지? 카카오 은은향의 맛이 독특하고 세계 최초로 카카오닙스 소재로 만든 유일한 건강차 전국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나 혼자 산다 한혜지 씨가 광고 모델 제품이고 실제로 수시로 카카오닙스 차를 마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미쳤네요. 못하냐? 아, 근데 아니다. 나 축구 중계 하는데 잠이 오는데 어떡하지? 아니야, 잠이 많이 오는데 커피 같은 거 없나? 뭐야, 뭐야?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에너카페. 와, 이거 뭐야? 아니, 카페가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잖아. 에너카페 이거는 들고 다닐 수 있잖아. 야, 같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오늘 끝이야 이게. 죄송해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자자 죄송합니다. 네. 아우, 나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도 카카오 닙스 참 아니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 진짜 나 평생 카카오 닙스 참아 마셔야 되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존나 카카오 닙스 귀엽다. 기가 막히네. 요 때가 언제야, 얘들아? 존나 귀엽네, 말하는 거.
언제야? 월클 시절, 18년도 시즌. 존나 웃기네. 아, 무슨. 근데 이렇게 숙제하는 것도 괜찮다. 카카오닙스 막 머릿속에 확, 확 들어오는데? 요런 광고 방식을 조금 BJ들이 좀 본받고, 했으면 좋겠다. 넘어갑시다. 뭐야 이거? 감자튀김 서비스 올 때마다 버린 유튜버. 감자튀김 또 서비스로 주셨는데. 아, 안 먹는데. 3일째 감자를 버리고 있네. 죄송해요, 제가 감자를 안 먹어서. 아, 입짧은 햇님이라는 분인데 이분 유튜브 방송 만다리도 찍고 진짜 먹방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 쪽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에요. 오래 방송하시기도 했고. 근데 감자튀김은 안 먹어서 감자튀김은 빼버리는데 이분은 약간 대식가 느낌인데 치킨롤 어디가서? 치킨롤은 빼놓고 감자튀김이 왔다. 오늘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치킨롤 누락된 건 전화를 지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이랑 통화를 했어요. 혹시 서비스 감자 밑에 있는데 못 보신 거 아닐까요? 단호하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착각했나? 내 돈 주고 내가 버림. 잘못 버렸다 이 말이네. 내 돈 네버. 저분은 논란 없지. 아, 봉빠기들 어서오고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봉준이 오늘 방송 잘했나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같은 시간대에 군대 관련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했는데 봉준이 방송도 재밌었고 철구 방송도 재밌게 저는 이제 두 개 다 멀티뷰로 띄워놓고 보고 있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아이 뭘 노잼이야. 각자의 또 그게 있는 거지. 어서 오세요. 자. 철권 프로게이머 무릎 뒷광고 놀라. 이분도 그런 게 있었나? 무릎님도. 아. PPL 받았으면 유튜브 올릴 때 동영상에 간접 광고, 보증 광고 같은 유료 프로모션 포함돼 있음. 이거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혹시 문제될 거 있냐? 아, 자가검열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공지를 쓰셨구나. 대게랑 선풍기는 받았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빠지는 게 있나? 그러니까 자가검열하는 부분이네. 저런 거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예, 뭐 저 같은 예 노래하는 코트라는 이제 유튜버 이 개새끼는 1영상 12 광고로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게 낫죠. 근데 저는 이제 예, 광고가 애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클린합니다. 예. 우픈 얘기지만 예, 저는 이제 1영상 12 광고로 앞 광고로 야무지게 때려 박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 보게끔 그런 식으로만 이익을 이렇게 추구할 뿐입니다. 예, 노사람이라고요? 박미선 씨? 유명 연예인 유튜버 뒷광고 놀라. 헐. 오늘은 천안에 있는 맛집을 갑니다. 오늘은 천안에 있는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천안 두정동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짬뽕집 있다고. 아하. 탕수육과 볶음밥, 짜장면, 군만두, 벚꽃 새우 볶음밥. 그리고 대망의 짬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봉은 씨네. 아, 나는 박미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구나. 저런 거는 뭐.
밸런스 전망 게임. 잠깐만, 이게 지금 씨름판이군요. 초등학생 씨름대회 같은데 176cm에 110kg이야 와 엄마. 주특기 기술 들배지기. 나보다 7kg 덜 나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6학년 친구인데 와. 초등학생 싫은 게는 얘가 다 먹겠네. 그냥 훔쩌더라고. 아 이거 놔. 와 야무지네. 아 나 이런 글 읽기 싫은데 아, 워낙 볼 게 없어서 그냥 좀 보여드릴게요. 시선 강간하는 거 아닌데 여시들은 쳐다봐 아닌 보는 척해. 짜증나 뒤져버리겠다. 오늘 역대급. 이거 여시에 올라온 글이네요. 반팔에 검정 긴 바지 입었는데 진짜 틀딱까지 다 시선 강간함. 여자는 반팔만 입어도 이지랄이구나 싶더라. 틀딱 새끼는 너무 심하게 쳐다봐서 계속 쳐다보니까 고개 돌렸어. 지나갈 때 가슴 쳐다보는 젊은 새끼도 있었음. 여시라면 어떡해. 나 맨날 모른 척하고 존나 눈 안 마주치고 빠르게 걷는데 여시들은 시선 강간 있으면 그 눈 끝까지 쳐다봐. 아 닉네임이 엄마 사랑해라는 앤데 만약 엄청 심한 고도비만이라 당뇨 고혈압이 있었다면 운동하면 안 지내려나? 여시들아 건강 염려 미치겠어. 대륙의 거북목 예방 도움 되나? 오 잠깐만 이 바람 소리 너무 심한데? 와 랄프야 여기랑 엄청 심해. 문 제대로 닫은 거 맞아? 야 무슨 뭐 태풍구냐? 어떻게 39층인데 이런 소리가 나? 아까 재난 문자 왔었어요. 뭐라고? 산사태 주의하라고. 산사태 주의하라고. 태풍 불어도 형은 안 날라가 걱정 마. 아, 난 무서워. 아 레바논 폭발 여러분들 아세요? 이번에 장난 아니었잖아. 화약공장인가 터져가지고. 근데 그때 일하고 있던 가정부였대. 와 애기 큰일 날 뻔했네. 이야 그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 지금 13번째고 레바논
이게 완전 그 소닉붐이 일어나는 거야. 슬로우 모션으로. 와, 처음에 저기가 화약 공장 이렇게 불타고 있다가 뻥 터지면서 엄청 크게 저 연기가 버섯 모양으로. 와, 여러 곳에서 지금 저걸 찍고 있다가 또 터지는 걸 이렇게 담은 거야. 역시 폭발 전문가. 와, 미쳤다리. 와, 여기 건물 보면은, 오, 진짜 무슨 터미네이터 2에서 그 핵폭발하는 장면 보면은 건물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사라지거든. 이거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겠네. 어우. 대통령 궁까지도 빠개졌대. 다음 뒷광고 논란 걱정 없는 유튜버. 아, 우마님 진짜 영상 재밌더라. 자연이 협찬이래. 맞아, 벌레 먹고 좀 약간 어찌 보면 좀 기행을 일삼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분인데, 이분 옛날 구독자 진짜 뭐 한 나보다 구독자가 훨씬 없었을 때 한 12만 달이 시절부터 나 이제 계속 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만 유튜버네. 똥커피, 그래 그것도 대박이야. 루아커피. 300만원 넘게 태운 패션. 킹스네이크 구글. 아, 구글이래. 죄송합니다. 구찌. 구글이래. 구찌 파우치. 태그오이어 시계 180만원. 마르셀로 블론 티셔츠 30만원. 바지 12만원. 300만원. 이야. 이름이 윤뜬금시네. 뜬금. 존나 귀엽다. 나도 강아지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기는 부담스럽고, 전에 저도 이제 파양했던 경험이 있어,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귀여운 좀 이렇게 좀 조그만 친칠라라든지 뭐 요런 그 이제 쥐새끼들, 예, 키워보려고도 막 이제 생각을 했었어. 이제 이색 애완동물이라 그래가지고 앵무새도 회색 앵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얘네들은 나도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왜 마지막에 걸렀냐면, 얘네들은 주인을 못 알아봐. 주인이 주인인지 몰라. 토끼도 그러고, 토끼도 귀엽잖아. 그리고 똥도 되게 깔끔하게 싸잖아, 토끼도. 근데 주인을 못 알아봐. 주인이랑의 이게 그 유대관계가 없어서
그런 동물은 굳이 키우고 싶지가 않더라고. 아무리 생긴 게 귀엽고 핸들링을 하고 뭐하고 해도 약간은 좀 지능이 필요하지 않나. 얘는 뭐 냄새도 안 나고 뭐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모래 뿌리는 건 존나 귀엽네. 교감을 못해. 맞아. 집에 햄스터 키우는 집인가 본데. 이런 짓 하면 좀 귀엽긴 하다. 여친 취한 거 처음 봤는데 족같다. 어제 여친이 동창회 갔다가 술이 떡이 돼서 데리러 갔거든. 근데 내성적인 애인데 실실거리길래 귀여웠다. 여친의 취한 모습을 처음 봤는데 모텔 가서 잭스 하는데 뭐 완전 생녀가 따로 없더라. 원래 이런 애 아닌데 뭐 아내 싸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나 또 임신시킬 거야? 이러는데 아직까지 잠이 안 온다. 여친은 침대에 존나게 신나게 자고 있는데 나는 담배만 존나 피고 있다. 글로만 보는 입장에선 대꼴이긴 한데 생각보다 임신 중절한 여자들이 많은 것 같음. 사촌형들, 전 여친들도 그렇고 그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철없을 때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전에 아줌마는 나 공장문 닫았어. 그냥 우리 어린 서방 하고 싶은 대로 안에다가 야무지게 시원하게 싸. 나도 그게 좋은 게. 이 말에 더 꼴려서 안에다 세 번 싸. 뭐야 이거. 참나. 결혼정보업체에 문의한 보겸. 채팅창에 올라온 결혼 안함. 결혼 안하냐고 묻는 시청자. 나 진짜 결혼에 대해서 좀 이따 말할게. 그리고 유튜브 댓글만 봐도 꼭 있어요. 아 진짜 한 50개 정도는. 형도 슬슬 결혼을 좀 하면서 한번 진짜 해볼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컨텐츠가 떠올라가지고 듀오에다가 결혼 전문 정보업체 거기서 가연이나 바로연이나 그런 데 많잖아. 컨텐츠 냄새를 맡고 얘들아 선 한번 볼까? 상담원분이랑 이제 전화를 합니다. 지금 몇 년생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고 무슨 일 하느냐. 나 유튜버인데 나 보겸이다. 한 달 연봉 어느 정도 되냐. 연봉을 얘기를 했어요. 모자이크 살짝인데 살짝 입모양이 보면 20억 또는 10억이라고 말함. 아이 어떡해. 그럼 어떤 분을 원하세요? 이후에 키가 185라고 말하니까 아우 좋네요 거림. 키랑 경제력이랑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네. 이결 보고 지양은 왜 항사운드지 혼자 깨끗한 척하냐고 급발진 저격을 해서 지양 이미지는 나락 복구 불가 상태로 한층 더 내려감. 지우문을 포함 다른 유튜버들 시청자들 아끼는 척 소중한 척 결국 그 돼지로 이용하여. 이런 일도 있었어?
돼요. 참피디 사과 영상. 안녕하십니까, 참피디입니다. 우선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잘못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미리 작성한 글을 읽으며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0년 8월 3일에서 8월 4일 새벽까지 진행되었던 라이브에서 저는 유튜버 공혁준님, 찌양님, 나름님 및 소속사 대표님, 샌드박스 대표 도티님께 과도한 공격적인 태도로 비난과 비하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평생 과오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머리 살았다. 아... 내 머리 살았고요. 예. He is Dark Knight. 삼피님도 욕 많이 먹던데. 아깝다. 이거 예전에 봤던 거잖아. 부산에 공유 닮아가지고 어설프게 닮았네. 근데 자, 아, 불법 공유. 자, 야, 오늘의 쇼 뭐 여기까지만 하고 뭐 그렇게 막 되게 뭐 진짜 웃기거나 막 재밌었던 자료는 없었던 것 같네 오늘은.